문법 강의에서 사형식 문장은 전치사 to, for, of를 이용해서 3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이용해서 3형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이용하는 동사들이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사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되는 동사들은 보통 사주거나 만들어주고 또는 뭐 노래 불러주고 요리해주는 등 뭔가 배려하거나 수고를 들여서 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동사들 중에 컷이 있는데 컷은 3형식으로 쓰이면 자르다의 의미가 있지만 4형식으로 쓰이면 잘라주다의 의미가 됩니다. 잘라주는 것 역시 잘못하면 손을 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배려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따라서 전치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사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사형식 동사 cut을 이용한 아주 재미있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봐주세요 뭐 이런 말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잖아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봐달라는 거니까 see나 look 같은 단어로 표현할까요? 이 표현을 영어로 commit some slack이라고 합니다. slack은 한국어로 느슨함, 여유 등의 의미가 있는데, commit some slack을 직역하면 나에게 느슨함 또는 뭐 여유를 좀 잘라줘로 해석되고, 의역하면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죠. See what he wants. Hey, get lost, why don't you? Down! Get your fucking arm down. I got a license for that. Cut me some slack. I used to be a cop. Come on, man. This is my mother-in-law's car, right? She's already mad at me because I'm not a dentist. Look, I'm a cop. LAPD. How about a little team spirit, huh? Well, I was in LA once. Hated it. Well, I can understand. I don't like it much myself. Hey! That's a plastic fender up there. Take it easy. Back off. I'm doing my job. Oh, man, cut me some slack, will you? Look, I used to be a cop in New York City. I met a dream come She true. Is definitely coming. I don't know. Come on. Oh, come on, Sam. I don't know. Should have insisted. Yeah, come on, guys. Cut me some slack. She's going through a hard time. I didn't want to make it hard on her. She was confiding in me. 특히 이렇게 경찰이 딱지를 끊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원래 항구에 배를 대거나 빼면서 줄을 좀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할때 쓰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관용적으로 굳어지면서 좀 봐주세요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표현을 3형식 문장으로 전환해서 cut some slack for me라고 해도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리듬감을 중요시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cut some slack for me라고 하기보다는 cut me some slack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동영상이 재미있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이 동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